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 상해 연구소에 이인구 소장님 미리 연결돼서 잠깐 잡담하고 계셨는데 있었는데 예, 덕분에 NG 났습니다. 아, 인사하죠 뭐. 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래에셋 증권 상해 사무소장 이인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아, 그런가요? 오늘 화면 좀 괜찮게 나오나요? 볼이 밝으래 하세요. 네. 거의 더우신가 봐요. 아, 그러게요. 저 중국은 황사 어떤가요? 여기는 오늘은 괜찮은데 어제까지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아, 저도 어제 상해가 AQI 지수가 한 680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상해 와서는 처음 본 것 같았어요. 북경했을 때는 뭐 봤었는데 북경에는 황사가 밀로 내려가지고 그랬었고 오늘은 비가 내려서 만 100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예, 특이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시장 요즘 왜 그러는지 어디쯤 와 있는 건지 좀 더 쉽게 여쭤보면 계속 더 내려갈 건지 아니면 바닥 잡았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참 뭐 어려운 이슈이고 대답하기에 뭐 쉬운 질문은 아닌데 일단은 떨어지는 이유들을 조금 몇 가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 안고 있는 하나의 부담 요인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뭐 비슷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중국 시장을 보면 홍콩 시장이나 중국 본토 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낙폭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항셍 테크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월 18일 춘절 끝나고 나서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확인해보면 한 25% 이상 밀렸고요. 네, 대부분의 주가 지수들이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S&P는 플러스예요. 네, 수익률이. 나스닥도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성장주들은 조금 밀린 부분이 있긴 한데 시장 전체로 보면 지수가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왜 그렇게 많이 빠졌을까? 이 부분은 이제 중국만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이제 공통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또 중국만의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난해 성장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 완화적인 스탠스에서 약간 중립적으로 바꾸고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도 유동성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다른 국가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2월 26일 날 3프로TV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관화 장세 중에 소수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수 대형주가 지수를 이끌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던 그런 부담감, 그리고 그 부담감이 지금은 풀리면서 오히려 이제 지수를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언제쯤 바닥이 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투자자분들께 제안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제 주가를 볼 때 매번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카테고리로 묶어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A라는 사건이면 이 정도는 뭐 S&P 기준으로는 5%짜리 하락이면은 뭐 마감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업계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하락폭이 하락을 낳았던 이유들, 그리고 그거에 대비했을 때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왜 하락한지. 지금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호스트가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됐다고 뜨거든요. 네. 교체를 좀 해주시면 바로 화면 공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호스트면 제가 좀, 호스트인데. 네. 호스트 저희 쪽이죠. 제가 뭘 네,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갈게요. 네. 그 사이에 사실 요즘에 지금 네. 채팅창에도 올라오는 글이 중국 왜 하락하는지 언제 어느 때가 바닥인지 잘 설명해 주세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작년 말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뷰들이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하셨던 분들, 국내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오늘 얘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네. 매니저님 어깨가 굉장히 네.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일단 대략적으로 엑기스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뭘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수급적인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간의 쏠림으로 올랐던 수급 이슈가 네. 약간 와해되는 상황. 사실 이게 경기 이슈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도 미국보다 경기가 좋았으면 좋았지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한발 약간 중립적으로 바꾼 거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에서 경기가 문제가 없다면 이런 중간중간 일어나는 소소한 이슈들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고 큰 장기 흐름상에서는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을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되니까 한번 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아까 수익률이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부분인데 지난 2017년 이후로 중국 주시장이 중간중간 오르다가 급락했던 경우들을 한번 조사해봤고 그때그때 이슈가 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17년 내내 랠리를 했죠. 이때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했던 시기인데 이때 중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1년 내내 증시가 오르니까 꾸준하게 대형주들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중시의 과열, 거품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도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금리 오르는 게 중국의 있죠? 가장 큰 변수였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락했을 때가 장중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한 14.5% 정도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고 또 미중 무역 갈등 이슈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렸고 그러니까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관세 부과 발표가 양국 간에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빠른 한 달 사이 그냥 쭉 밀렸어요. 이때 밀렸을 때가 고점 대비 한 16.3% 정도. 그러니까 전체 무역 전쟁 시기에는 1년 동안 계속 내리면서 한 33% 정도 밀렸거든요. 예. 중국 이제 주식시장 히스토리를 보면 최장기간 하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낙폭은 그 전에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 이 기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그렇게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경기 부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2019년부터 가파르게 반등했다가 이때 당시 여기서 보시면 또 똑같은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무 경기 부양을 했더니 이제 그만해야겠다. 과열인 것 같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후퇴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대중국 관세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이슈. 그 이슈가 나오면서 한 13% 정도 밀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슈인데, 지난해 이제 코로나 처음 발생해서 춘절을 연장했죠. 연장하고 개장하자마자 이틀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다가 반등했을 때, 그때가 이제 한 13.8% 밀렸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코로나 확산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밀릴 때 이때 이제 미국 증시가 한 30% 정도 밀렸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이제 한 16.9% 정도 밀리면서 예. 바로 이제 재정 확장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하면서 주가가
1년 내내 지금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상승하면서 이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유동성 흡수 조치가 1월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전 세계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17.8% 하락했어요. 과거 이것과 비슷한 이슈들을 봤을 때 비교해보면 이번 하락이 상대적으로 속도도 빠르고 많이 빠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교해보면 반드시 급락 이후에는 거의 약간씩이라도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이슈, 이게 경기 이슈에서 경기가 좋아져서 약간 통화정책도 약간 중립적으로 옮기고 금리 인상이야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이슈들만 이번 하락의 원인이었다면 당연히 지금 수준부터는 뭐 어찌됐든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물론 전고점을 뚫고 바로 상승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이슈들을 봐야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지금 충분히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어떤 악재가 있어도 한꺼번에 20% 이상은 안 내렸었다는 과거의 경험들이 이번에도 이만큼 20% 가까이 내려왔으면 이제 다 내려온 거다 이런 말이군요. 사실 이제 그 전에 큰 경기 버블과 붕괴에서 2008년 붕괴 그리고 2015년 붕괴했던 때는 당연히 더 많이 떨어졌었는데 예. 2017년 이후 놓고 보면 이 정도 수준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앞으로는 반등에 대한 키워드가 중국 시장에 좀 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가 네. 이게 네. 지금 고점 근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네. 이슈가 좀 잦아들면 말씀하신 대로 반등이 될 텐데 지금 너무 비싸 보여서 무서워라는 거라면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밸류에이션 상황이 어떤지 많이 궁금한데요. 네, 네. 밸류에이션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싼 영향이 있습니다. CSS 300 기준으로 과거 12개월 EPS 대비 그 PER 추이를 한번 보시면 네. 2015년 버블 그 살짝 밑에까지 올랐다가 1월 달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그런 국면이거든요. 예. 제가 그러면은 아까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반등이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절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단순히 이제 저희가 차트나 이슈만 놓고 반등을 알 수 있다면 주식 투자하기 너무 쉽겠죠. 그리고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느낌보다는 이번 하락을 만들었던 이유들, 그것과 관련된 지표들의 숫자 추이를 보고 어떤 절점을 판단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하락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인데 세 가지는 글로벌리 다 일어난 현상이고 그중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걱정하지는 아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중국 내부적인 이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유동성을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가 후퇴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와해되고 있다는 건데 유동성 완화적인 스탠스를 후퇴하는 것도 역시나 경기가 좋아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수급적인 어떤 꼬임 현상 이게 풀리는 거는 우리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려와서 조금 부담이 없어졌는지와 그다음에 수급적인 이슈 이게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면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투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아져서 우리가 진입한다는 거를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사실 밸류에이션 관련된 지표는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PR 밴드 차트를 보셔도 되고 PBR 밴드 차트를 보셔도 되고 뭐 흔히 말하는 어닝스 일드 갭을 보셔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꼭 뭐 하나만 보자고 하면 AH 프리미엄 차트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화면 공유 다시 하고 네, AH 프리미엄, 차트 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네. A는 본토에 상장된 주식을 A주라고 하고요. 네. H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H주라고 합니다.
근데 왜 프리미엄이 생기냐? 같은 기업인데, 같은 기업이 본토의 상장, 본토의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고, 또 홍콩에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기업인데, 배당도 똑같이 받고, 의결권도 똑같아요. 주주의결권도. 하지만 이게 이제 DR하고는 달라요. DR은 원주를 해외에다 상장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하지만 A주나 H주는 같은 기업이 발행했지만 엄연히 주식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시장 간의 연결이 자본시장이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다라는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가격의 불일치가 생깁니다. 대부분 본토 증시의 밸류에이션도 높고요. 이게 시기에 따라서는 더 확대됐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자본시장이 두 지역 간에 자본시장이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모펀드에서도 홍콩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A주와 H주에 동시상장된 기업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본토에서도 홍콩을 쉽게 투자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창업한 코드번호가 3호로 시작하는 종목은 예전에 투자를 못했는데 이 창업한 종목이 홍콩에 상장되면 외국인들이 그걸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토화의 가격 갭은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본토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난다거나 주식시장이 갑자기 부이면 늘 홍콩에 있는 상장된 기업과 이 가격 차이가 계속 벌어졌다 좁혀졌다고 해요. 2015년도부터 보면 그때 버블 때도 AH 프리미엄이 거의 한 150 정도까지 50% 정도 더 비싸다는 거죠. 그 본토에 상장된 주식이 같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A가 더 비싸는 거죠, 보통. 예, 그렇죠. 본토 주식이 더 비싼. 일반적으로 본토 주식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보면 역시나 2015년 버블 수준까지 프리미엄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혹은 홍콩 주식이 더 갭을 메면서 올라오면서 갭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갭이 한 작년 중반 수준까지는 좀 내려가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 근거는 장기 평균적으로 보면은 110에서 130 정도 사이에 이 프리미엄이 유지됐다는 거고 그 예. 평균이라는 거는 두 시장 간의 차이를 이제 시장 가격에서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작년 중반서부터 급격하게 본토에 수급이 쏠리면서 본토 증시가 더 빨리 올랐다는 점. 이 부분은 이제 수급적인 면하고 연결되는데, 이제 갑자기 급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정되면 조금만 더 이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 아까 봐야 된다고 했죠. 네.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파우탄 현상 말씀드렸는데, 그거 그때 못 보셨던 분들은 다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쉽게 말해서 정말 똘똘한 대형 우량주만 투자하는 거죠.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제가 지금 갖고 온 차트는 중국 전체의 신용융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이 검은색은 전체 신용융자 잔액과 시가총액, 주식 전체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예요. 이때 버블 때에 비하면은 그 비율이 사실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제도적으로 신용거래를 많이 예전보다 제약을 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용융자 비율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예. 보면은 위험해 보이진 않죠. 그런데 이제 개별 종목 단위로 들어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우탄, 제일 똘똘한 50종목에 대한 신용융자와 A주 전체 신용융자 총액 비율을 보시면 작년 4분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이 얘기는 공모펀드 위주로 파우탄 종목들을 투자해서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개인들이 뒤늦게 이런 종목들에 신용을 써가면서 매수를 하고 그 매수 열풍이 연말, 연초까지 주가지수의 그 강한 랠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다른 매크로 변수와 엮어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투자했던 부분이 수급적으로 좀 완화되면 이제 시장에 어떤 리스크, 하나의 지뢰밭이 하나 없어진다고 보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꽤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다가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남아있다. 최근에 하락으로 해소가 되기는 했으나 마음 놓고 들어갈 만큼 밸류에이션이 이제 거품이 해소된 정도까지는 아닌 듯하다는 뉘앙스로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네, 약간은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약간 부담이 있고 수급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시장이 너무 안 좋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흐름상에서는 제가 이제 가끔가다는 주식을 팔라고도 하거든요. 2019년 말쯤에 2020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투자자한테 얘기했다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경기가 장기간의 상승 흐름에서 둔화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었고 지금은 경기가 침체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게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이런 국지적인 이슈는 결국은 해소되기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예. 언제나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문제들이 해소되는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산업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스터디하는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네. 찾는 것. 네네. 자, 그러면 뭐 대안이 뭐가 될까요? 네, 최근에 대안이 많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중국 증권사에서도 많이 테마로 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보복 소비, 뭐 소비의 강력한 회복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약간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행주나 항공주들은 많이 반등을 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소매 관련된 세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올해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투자할 기회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고 그럼 그렇다면 먼저 중국의 소비자들이 예.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는지 소비 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겠죠. 아, 돈 있는지? 예. 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지 뭐. 네.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제가 하나로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처분 소득이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 내에서 대부분 소지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과 소비 지출 증가율이 결국은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에 맞닥뜨리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가처분 소득도 물론 줄어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소비를 줄입니다. 아, 소비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3분기부터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플러스로 들어섰고요. 1인당 소비 지출 증가율도 마이너스 폭을 확 줄였고 아마도 올해 코로나가 진정되고 일상적인 회복으로 돌아간다면 올해는 가처분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 지출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을 봐야 되는가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지표를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뉴스에서는 중국의 리테일 소매 판매 증가율이 뭐 높게 나왔다 뭐 이런 거 보지만 세부적으로는 산업별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저는 세부적으로 한번 2018년과 19년의 평균 증가율 그리고 작년의 증가율을 한번 만들어보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단순히 이제 작년의 증가율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올해는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평균적인 성장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으면은 올해 그 평균적인 성장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온라인으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1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18년, 19년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계에서도 신제품도 많이 준비하고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쉽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립스틱을 안 발라도 되잖아요. 립스틱 생산 소비가 굉장히 줄었죠. 당연히 네. 올해는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색조 화장도 많이 해야 되고 립스틱도 바르고 이건 당연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패턴상. 세부 산업별을 보면 요식업이 가장 충격이 컸고 근데 여기 연료라는 것은 휘발유 소비 말합니다. 자동차를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작년에 한 3주 정도는 중국 전역이 그냥 스탑됐다고 보시면 이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 컸기 때문에 연료도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가구도 뭐 이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복, 밖에 나가지 않는데 옷을 왜 사겠습니까? 이사 나는데 가전을 왜 사요? 결혼 안 하는데 귀금속을 왜 삽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다 정상화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산업 내에서도 디테일하게는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조금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많이 빠져있던 소비가 많이 빠져있던 업종들에서 찾아보자. 소비주라도 네네. 그 말씀이죠? 네네.
예를 들면 뭐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제가 종목 그래서 몇 개 좀 예시 삼아서 들고 오긴 예, 했어요. 예. 저희 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다거나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냥 어디나 네, 예.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개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오파인가구라는 업체는 한국에서도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저희도 예전에는 저희 추천 포트폴리오에 있었고 뭐 다른 증권에서도 좋게 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중국 1위 종합가구 업체예요. 중국의 한샘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이 기업을 왜 지금 꼭 좋게 봐야 돼라고 보시면 이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를 내렸죠. 그러면서 한 5월, 6월 지나면서 점점점 매매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신규로 아파트 뭐 주택을 더 이상 매매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생애 첫 주택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는 집 앞에 있는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맨날 가격도 보고 물어보고 이런 거 좋아해요. 언젠가 나도 상해 집을 한 채 샀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면서 근데 너무 비싸긴 한데 물어보면은 이제 작년에는 임대에 따른 브로커 수수료보다는 매매에 따른 수수료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생애 첫 집, 내 집 마련하는 소비자들. 근데 이게 한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예. 왜냐면은 중국은 이제 신규 분양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채 사서 여러 채 사면 딱 들어가면 그냥 시멘트밖에 없어요. 집을 사면.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갖춰놓고 임대를 놓는 건데 그렇게 이제 임대 전용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가구의 수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도 임대로 지금 집을 살고 있는데 네. 저희 집에 들어 소파에 앉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소파를 갖다 놨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런데 만약에 생애 첫 주택으로 집을 사게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드르륵 드르륵 이제 공사 소리가 많이 들린다. 집 막 몇 층에서 나고 몇 층에서 나고 이거 다 새로 집을 매매하는 거야. 그러면은 집을 사자마자 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다 좋은 가구로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에 따른 수요로 매매가 활발히 일어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존 임대 사업자 나가고 인테리어를 하고 본인이 들어가려면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다면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분명히 가구 산업에 대한 매출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많이 안 올랐어요? 오파인 가구는? 주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사실 많이 안 빠진 거죠. 다른 산업에 비해서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로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요. 다음 거는 이제 산마 의료라는 업체인데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다른 회사 소비재 담당하시는 분들도 뭐 홍콩, 중국에 상장된 의류 업체를 여러 차례 소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산마 의류군요. 산마 의류. 네,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대부분 다른 분들이 추천했던 것들은 안타나 리닝 뭐 이런 스포츠웨어, 그러니까 예. 기능성 의복. 지난 한 5년 동안 사실은 기능성 의류만 고가 소비가 됐던 것 같아요. 일반 매스 마켓에서 매일 입는 옷은 사실은 그렇게 성장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가격 경쟁도 치열하고 기업들도 많고. 이 산마의류라는 회사는 영캐주얼 시장에서 셔마라는 브랜드 그리고 아동복 1위 하는 브랜드인데 바라바라라는 그 브랜드를 갖고 있고 회사 펀더멘탈은 괜찮습니다. 꾸준히 이익을 내고 근데 다만 성장이 제약돼 있던 그런 회사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코로나 19 이후에 작년에 수많은 오프라인 의류 업체들 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들도. 근데 끝까지 현금 상황이 좋아서 끝까지 버텼던 업체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정식돼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옷을 많이 살 때 이 회사한테 다 수익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매크로 환경 봤을 때 관심 있게 또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중국 증권사에서 추천도 많이 하고. 또 하나 이슈는 해외 브랜드들이 신장 면허 사용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국산 브랜드에 대한 수혜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복 업체들이 많았는데 많이 이번에 정리가 돼서. 네, 사실 아동복이 이제 재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충격이 있으면은 버티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마 의류. 사실 이 의류 업체도 그렇고 앞서서 뭐 가구 업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고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약간 좀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의류 업체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비싸다 보니까 네. 직접 고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된 네네. 기업들의 주가가 또 좋잖아요. 그런 맞아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랑 좀 결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 다음 종목도 네.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미국의 애쉬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 애쉬는 뭐 하는 그룹이에요? 이제 여기 소개해 주시는 이 업체부터 일단 듣죠. 들어보죠. 그러면. 제가 또 먼저 자료를 봐가지고. 네. 네. 이 회사는 아마 홍콩에 여행 가시면 길거리마다 초타이프라는 귀금속 매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석. 주로 금으로 만든 보석 많이 파는 매장인데 그거랑 이름이 비슷하죠. 초다이청이라고 이건 본토에 상장되는 귀금속 판매 업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미뤘던 결혼이나 중요한 행사들을 올해 또 많이 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작년부터도 경제활동을 거의 다 해서 오히려 조금은 좀 덜할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이슈에서 한번 들고 왔고요. 펀더멘털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보석, 네. 보석이군요. 보석. 에시드 네, 보석. 미국은 뭐 있어요? 온라인에서 이제 보석류를 좀 특정 보석류 네.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파는 기업이 에시인데 미국 회사가? 좋고, 예, 실적도 좋고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기업 보죠. 네, 이거는 청송고분이라는 회사인데 중국의 코스맥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자랑스럽게도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이 한국의 화장품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코스맥스가 전 세계 1위 ODM 업체죠. 화장품 업체. 그리고 중국에서도 1위 하고 있습니다. 마켓 시어는 한 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코스맥스 자체도 올해 이제 중국 시장이 소비가 회복되면 코스맥스 자체로도 실적이나 주가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청송이라는 회사는 중국에 있는 그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1위 하는, 시장점 1위 하는 중국 화장품 ODM 전문 업체. 근데 중국의 화장품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 패션이 굉장히 빨리 변해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어떤 브랜드가 정말 잘 나가다가 또 갑자기 죽고 새로운 브랜드가 엄청 잘 나가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이 잘 팔지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이 이 화장품 산업 자체는 한 10% 이상의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ODM 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 거고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코스맥스처럼 큰 화장품 전문 ODM 업체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도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이런 기업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기업은 앞에 코드번호가 3으로 되어 있죠. 창업판에 상장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후성강통으로는 매매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일반 법인이나 기관들은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비슷한 기업들이 조금 더 상장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인더스트리가 바뀌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은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따로 시간을 빼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화장품 재밌어 하시는군요. 소장님이. 화장품의 산업 체인이 조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래서 그 안에서도 플레이어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터디하다 보면 또 단순히 그 최종 끝단에 있는 브랜드 기업 말고 그 하위단에서 플레이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스터디해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국의 요즘 그 수급 상황이 어떤지 그게 네. 표는 많이 보여주셨는데 현재 분위기가 어때요? 즉 펀드 가입했던 분들 많이 깨고 나가고 손절매하고 나가고 그런 게 좀 많이 눈에 띄나요? 네, 일단은 3월 중순부터는 신규 공모 펀드가 목표액을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공모 펀드 발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이제 예전에는 남아 자금이라고 하죠. 본토 펀드가 홍콩에 투자하는 그 규모가 엄청 커서 네. 작년 말부터 홍콩 주시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홍콩 증시로 신규로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어서 홍콩 주시 약간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상황. 대신 이제 환매가 아직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펀드 가입하면 또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계시니까. 펀드 시장은 조금. 그렇죠. 펀드 시장이 약간 좀 둔화됐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세진 않다. 뭐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해 가면 좋은데 네네. 아직은 좀 불편해서
언제 한번 오세요? 서울 언제 오실 계획 없습니까, 소장님? 아, 저도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네. 격리하고라도 아, 서울 한번 오십시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격리를 감당해 내실 수 있겠어요? 2주나 갇혀 있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저는 격리 작년에도 한번 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들어왔을 때 물론 그때는 호텔 격리가 아니라 자가 격리였는데 네. 굉장히 평온하고 좋더라고요. 아무도 혼자서 이제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쌓았던 책장에는 두꺼운 책들도 혼자 읽고 밥도 혼자 해 먹고 아주. 소장님이 아이가 있으시죠? 아이가 둘, 네, 예. 가족들 다 같이 아, 가족들이랑 같이 가셨어요? 네. 작년에는 혼자 왔고 가족들은 네. 9월 달에 늦게 이제 간신히 전세계 타고 들어왔고 아, 오셔서 지금은 모두 다 상해 같이 있고 네. 그러니까 격리 되고 싶은 마음이 같아요. 이해가 네. 되네요. 네. 네. 겸사겸사 격리를 좀 즐기시고 한 서울에 네. 한번 오세요. 혼자. 네네 알겠습니다.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는데요. 네. 네. 현장에서 한번 3프로 TV 나가서 출연하면 또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격리 괜찮다니까요. 아, 왜 이렇게 다들 격리를 원하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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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네. 상해연구소의 이인구 소장이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